자신이 사용하는 워치페이스를 쭉 등록해 놓고 그때그때 골라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IT 리더, 리더입니다. 오늘은 새롭게 추가된 애플워치 워치페이스를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워치 에르메스 버전에 한 가지 워치페이스가 추가가 되었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애플워치에도 여러 가지 워치페이스가 추가가 되었죠. 이런 게 애플의 경쟁력이 아닐까 싶어요. 보통 새로운 제품을 사게 하기 위해서 기존 제품들은 사실 이런 업데이트 잘안 해주잖아요. 그 워치페이스를 사용하려면은 새로운 걸 사라 이렇게 하는데, 애플은 그런 게 없습니다. 기존 사용자들한테도 일제히 다 업데이트를 해주면서 다 같이 새로움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게 애플의 경쟁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어떤 워치페이스를 사용할 수 있는지, 어떻게 워치페이스를 꾸밀 수 있는지 저와 함께 생생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애플워치 두 가지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애플워치 시리즈 5고요. 얘는 애플워치 시리즈 5 에르메스 버전입니다. 워치페이스 변경은 아이폰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워치페이스, 현재 나의 페이스를 확인해 볼수 있고요. 이 아래쪽에 보면 페이스 갤러리라고 있습니다. 페이스 갤러리를 들어가면은 워치 OS 신규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미 수많은 워치페이스가 있어서 이걸 다 사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기까지 하는데, 이렇게 많은 또 워치페이스를 이번에 제공하면서 새로워진 애플워치의 매력을 이어갈 수 있게 했습니다. 먼저 워치오에서 신규를 보면은 에르메스 서큘레어라는 워치페이스가 새로 생긴 걸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애플워치는 없는 워치페이스예요. 얘를 선택해 들어가면 이 아래서 색상을 다양하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꾸미기를 어울리는 색상으로 할수 있게 제공하고 있고요. 이 아래쪽에 보면 컴플리케이션, 이 모서리를 보면은 여러 가지 컴플리케이션을 바로 이용할 수 있게 제공하고 있는데요. 보면 왼쪽 상단에는 기온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뭐 나는 나침반을 자주 쓴다. 그럼 나침반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세팅을 해가지고 워치페이스를 담으면 이 워치페이스로 바뀐 걸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보면은 에르메스 파리라고 로고가 들어간 걸 확인해 볼수 있고요. 화면이 꺼지면은 어두운 배경에 숫자판만 나오게 변경이 되고, 화면이 활성화되면 원형의 시계판을 보면서 다양한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에르메스만 적용되는 워치페이스가 또 있습니다. 자, 보시면 타이포그래피라고 있어요. 이거는 일반 애플워치에도 적용이 되는 워치페이스인데요. 타이포그래피 들어가면은 색상이 에르메스만 추가된 색상이 있어요. 색상 이름도 에르메스예요. 그러니까 이 색상은 애플워치 에르메스에서만 만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없는지 애플워치 시리즈 5로 옮겨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에르메스 신규 워치페이스가 있었지만 에르메스 워치페이스가 없으니까 바로 타이포그래피부터 있는 걸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포그래피도 선택을 해보면은 에르메스 색상이 없는 걸 확인해 볼수 있죠. 에르메스와 비슷한 색상들은 이렇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적용하면은 좀 개인적으로 비슷할 것 같기도 해요. 볼까요? 여기는 에르메스 컬러고요. 여기는 조금 더 환한 컬러고. 그래서 이건 뭐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에르메스 컬러가 따로 있다, 그것만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화면이 꺼지잖아요? 그럼 비슷해요. 이 워치페이스 같은 경우 감각적으로 시계를 꾸밀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4개의 숫자판을 크게 해서 볼수 있는 워치도 만들 수 있고, 전체 숫자를 다 보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스타일도 여러 가지로 꾸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호도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꾸밀 수가 있어요. 그리고 컴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하이 문자판 상단에만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날짜를 넣을 건지 다른 걸 넣을 건지 이거는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수 있고, 그리고 여기에 또 다양한 색상들이 제공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꾸며가지고 자신만의 워치페이스를 만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 이 미모티콘 워치페이스입니다. 미모티콘은 페이스타임 때도 활용을 하고 문자를 보낼 때도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매력적인 기능인데요.
이렇게 귀여운 캐릭터를 넣어서 워치패스를 더 예쁘게 꾸밀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너무나 만족스럽다 보고 있고요. 이렇게 색상들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색상은 이 미모티콘 뒤에 보면은 빛을 쏴주는 것처럼 색상이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 색상을 변경을 해주는 겁니다. 너무나 예쁜 컬러들이 적용이 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 보면은 다양한 캐릭터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옷을 많이 입고 나오죠? 이 캐릭터도 이렇게 미모티콘 워치페이스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가를 하잖아요? 워치페이스가 변경이 된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움직여요. 그냥 정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이거 보세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건드리면은 반응을 해요. 그리고 이 미모티콘은 이런 동물 캐릭터 말고도 저를 캐릭터한 미모티콘을 다양하게 만들어 놨는데요. 이런 식으로 자신을 상징하는 이런 미모티콘을 사용해서 자신만의 애플워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 GMT. 이 GMT 워치페이스. 뭔가 굉장히 어려워 보이잖아요. GMT는 쉽게 얘기해서 두 개의 시간을 볼 수 있는 그런 워치페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있는 지금의 시각과 그리고 뭐 뉴욕이라든지 다른 국가에 있는 시간을 같이 보여주면서 두 개의 지역의 시간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워치페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워치페이스 같은 경우는 두 개의 컬러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예를 들어서 이 어두운 컬러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어두운 시간은 밤 시간, 이 붉은색은 낮 시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다른 색상을 적용하면 약간 헷갈릴 수는 있겠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컴플리케이션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추가를 누르면요. 현재 시간을 보시면은 4시 10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시간은 뭐냐? 여기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지역을 설정할 수 있게 나옵니다. 이 다이얼로 샘플안을 선택을 해볼게요. 여기 V 표시 있죠? 요거를 탁 누르면 샘플한 시간이 지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옆에 보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된 게 있습니다. 지금 8이라는 숫자 옆에 10이라는 숫자가 써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현재 밤 12시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12시 10분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두 개의 시간을 같이 확인할 수 있어서 타 지역에 갔을 때 활용을 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크로노그래프 같은 경우는 타키미터 선택도 가능하고요. 스톱워치 기능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타키미터는 쉽게 얘기해서 속도를 측정하는 그런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60초, 30초, 6초 이런 식으로 시간을 조정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컬러를 조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백 가지 조합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딱 눌러보면은 이런 식으로 측정 버튼이 나옵니다. 그리고 탁 눌렀어요. 예를 들어서 1km 거리를 지금 보면은 30초에 맞춰놨잖아요. 그 밑에 보면은 120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120km로 달렸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카운트업이라는 것도 생겼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밑에 보시면은 다양한 색상을 선택할 수 있죠. 이 카운트업은 경과 시간을 측정해 주는 거예요. 선택을 하면은 시작 버튼이 나오죠. 지금부터 타이머가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얼마나 걸렸는지 측정하고 싶을 때 이렇게 가볍게 측정을 해서 이런 시간 경과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워치페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시계는 내가 한 20분 정도 지났는데 지금부터 재고 싶다. 그러면 20분 전으로 돌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선택하고 이런 식으로 돌려가지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기존 시간까지 계산해서 경과 시간을 파악하는 기능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발표해서 보여준 스트라이프 워치페이스가 생겼습니다. 이거 보면 정말 애플워치가 대단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이런 원형으로 꾸밀 수도 있고요. 스트라이프도 색상 조합이 정말 다양합니다. 9가지 색상으로 꾸민 거, 8가지, 7가지, 6가지, 5가지, 4가지, 3가지, 2가지까지 이런 다양한 색상 조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스트라이프 보시면은 하나하나 다 색상 지정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박이지 않나요? 이렇게 해서 워치페이스 만들면은 정말 수백만 가지 조합이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색상 조합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런 사선 방향도 이렇게 각도 조절을 다양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꾸미기를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쁜 컬러의 워치페이스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얘는 눌러도 뭐 별다른 효과는 없어요. 아티스트 이 워치페이스도 이번에 추가가 되었죠. 이거 선택을 해서 들어가면 이거는 별다른 옵션을 선택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추가를 누르면요. 얘는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됩니다. 이것도 뭐 경우의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대박이죠. 정말 애플의 이런 감성은 정말 최고라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사용하는 워치페이스를 쭉 등록해 놓고 그때그때 골라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디자인적인 가치, 기능적인 가치를 다양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애플워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애플워치 시리즈 6, 애플워치 SE에서도 이런 변화는 만날 수 있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좋은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리더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 알람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또 만나요.